명제 역과 대우. 역과 대우. 자, 일단은 우리가 명제 역하고 대우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한 설명이야. 자, 명제. P이면 Q에서. 자, 뭐냐면, 자, 우리 앞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더라? 가정이라고 불렀고, 뒤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더라? 결론이라고 불렀다. 맞나? 일단 먼저, 역이라는 것은 뭐야? 어떤 느낌이야? 태양역 이런 거 아닐 거잖아, 그죠? 맞나? 그럼 무슨 역이겠어요? 역지사지 이런 거할때 역이잖아, 그죠? 반대로 하는 거. 그죠? 그럼 뭐겠어? 가정하고 결론을 바꾼 것을 우리가 이 명제의 역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 P이면 Q이다. 의 뭐지? 역은 Q이면 P. 요게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대우다잉. P이면 Q의 대우는, 자, 자리도 바뀌고, 낫까지 붙여줘요. 됐어요? 자, P이면 Q이다의 역이, 가정하기로 바꾸는 Q이면 P이다이고, P이면 Q이다의 대우라는 것은, 그죠? 명제하, 아, 그, 가정하고 결론에 자리도 바꾸고, 그 다음 그 각각의 값에 낫까지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역이라고 부르고, 얘를 대우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하면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을 따지는 게 중요한데. 오케이. 두 번째.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 아까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고, 역, 대우, 도우미 이름 붙인 것처럼, 알겠지? 명제의, 그, 대우.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 그 대우의 참거짓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일단은, 그, 기본적인 베이스야. 명제 P이면 Q의 와그 대우 나 P이면 나 Q이면 나 P 그죠? 이것의 이것은 참 것이 일치한다. 자, 무슨 얘기하면 얘가 참이잖아? 그럼 얘도 참이야. 얘가 거짓이잖아? 그럼 얘도 자동으로 거짓인데. 이해돼?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 거짓된다고. 자, 어떤 명제를 내가 그럼 증명하고 싶은데, 아, 뭐 P이면 Q이다 증명하고 싶은데, 그걸 증명 어렵단 말이야. 참인 것도 증명 어려워. 근데, 그거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우, 그죠? 나 P, 나 Q이면 나 P이다를 증명하기는 쉬워. 그럼, 나 Q이면 나 P이다를 증명해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 아,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 오케이? 왜 그러냐면, 단순해. 얘가 참이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치? P가 Q의 부분집합 돼야 되잖아. 진리집합 따지면. 얘의 진리집합 뭐가 돼?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되지. 이것이 되면 이거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있을 때, 이것이 되면 얘가 되잖아.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들어가는 거잖아. 반대로 얘가 되면 얘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두 개의 참거짓도 일치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항상 이제 뭐 되는 거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건안 돼. 야,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은 참이냐? 그렇진 않아.
P이면 Q이다가 참이라 해서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아니잖아. 아니,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가 Q의 무은집합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Q가 P의 무은집합이면 되나? 이게 된다고 해서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이거 된다고 보장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우만 이제 명제하고 참거짓이 일치하는 거지, 절대로 이제 역은 참거짓이 일치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뭐, 쌤, 옛날에도 한번 설명하자 했지만, 이런 거잖아. 뭐, 이기재는 키가 작다. 뭐, 이런 게 있다. 아, 씨. 이거 안 좋은 짓인데. 일단, 이기재는 키가 작다. 라는 게 있다. 그죠? 그럼 걔의 역은 뭐야? 키가 작으면 이기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나가는 정영우 쌤한테 이기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 물론 내 옆에 작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해요. 그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그 Q이면 P이다가 참은 아닌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키가 작으면 또 그 참은 아니야. 이제 왜냐면 명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줘야 돼요. 되게 이제 그 착각을 되게 많이 하고 애들이 P이면 Q이다라는 것이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이다 참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뭐 천재는 악필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 이게 참 명제라고 해서 악필이면 천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있더라고. 그럼 천재가 천재지 뭐. 맞잖아. 성어 봐라 바보지 그럼. 아니잖아 그제. 이게 안 된다. 그래? 그 뭐 했다고? 천재는 악필이라는 게 참이라고 해서 악필은 그냥 악필이야. 알겠어? 쟤는 문제는 뭐냐면 쟤는 스스로가 지가 악필인 걸 인정을 안 해. 이제 안 하지. 웃으긴 하는데 악필인지 모르겠다. 친구야. 이게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 나 자신이 있어. 몰표야! 이 악필인 거에 대해서 몰표야, 몰표. 성우, 글씨 다 알잖아. 악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으로. 성우, 아무도 안 들어? 악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아, 찬호. 찬호, 찬호. 아. 찬호가 악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으로. 저. 얘 빼고 다 손으로. 아니, 전 몰라요. 몰라? 지금 보여줄게. 가자. 아, 저 이거 좀 주세요. 1점 했어야 되죠. 아, 이리와. 여기? 근데,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노트를 풀기 그나마 잘한 거야. 사실 이거 맞다, 이거. 어? 그나마 지금 잘한 거야, 이거. 그렇지. 거기 치잖아? 아, 급하잖아. 맞쓴다고, 쟤. 잔우는 그래서 뭐였다고? 잔우는? 잔우는? 악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역이라는 거하고 명제라는 거하고 참거짓이 일치하진 않아, 항상. 그렇다고 항상 안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앞에 있는 거하고 P하고 Q의 진리집합이 같다면. 그게 P는 Q가 된다, 이거. 그죠? 맞나? 그럼 뭔데? P가 Q의 무은집합도 되고, Q가 P의 무은집합도 되는 거니까. 그때는 될 수도 있겠지. 그제? 근데 항상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야. 알겠어요? 우리가 참거짓을 가지, 항상 참이 돼야지 그게 참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게 조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해돼?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원법. 이거 그 어디야? 도덕 시간 해배운다는데 애들이. 네. 사실 수학이지. 3단 논법. 세 조건. P, Q, R에 대하여. 단순히 P이면 Q가 참이고, 그죠? 그 Q이면 R, 이 참이면. P이면 R이 3입니다. 됐어? 이게 3단 논법이에요.
되세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P이면 Q에다가 참이고, Q이면 P에다가 R이면 R에다가 참이면, P이면 R에서 바로 참이라는 얘기. 깨는 거지? P가 Q의 부분집합이지? Q가 뭔데? R의 부분집합이잖아, 여기에 의하면. 오케이? 그럼 뭔데? P가 R에 들어있겠지. 당연한 거지. 무슨 얘기 알겠어? 그래서 삼산논법이 성립한다는 얘기. 오케이? 거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되면, 뭐, 거기 명제라는 게 있지. 소크라테스. 인간, 죽는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거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인간이면 죽는다. 따라서 뭐겠노?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돼? 알겠어? 예를 들어서 도훈이를 해보자. 도훈이는 공부를 안 한다. 얘가 P고 얘가 Q인 거야. 찬이야.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안 하면? 불통이다. 그죠? 그럼 얘가 Q냐? 그죠? 얘가 R이냐? 그 이게 참이잖아. 이게 참이잖아. 그러면 도훈이는 바로 불통이다. 기대했는데. 뭘 기대야? 그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도훈이는 뭐라고? 불통이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오늘 불통했어? 두 개 틀렸어. 아 두 개 틀렸어? 어 불통이지. 근데 명제 소문제가 소문제가 소문제? 책이야. 소가 어딨어? 소가 작은 문제. 어? 작은 문제. 작은 문제? 야 뭐야 알람을 눌려야 될 거야? 이 시간에? 9시 21분에 누가 맞췄지? 그럼 9시 21분 저 언니도 왜 어저께도 걸렸던 것 같은데? 아침 9시 21분이면 선생님한테는 새벽인데. 아니 꼭두 새벽이지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11시 돼서 일하니까 근데 주말에 너무 힘드시지 않나요? 내가? 주말에 왜 힘들어? 금요일이랑 토요일 나 그냥 매일 힘들어 주말이라고 더 힘들고 그런 거 없어 그냥 힘들어 날 괴롭히지 마 선생님 안쓰럽잖아 힘들고 어? 그럼 너희들이 내 일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럼 네가 어? 뭐 해야겠어? 폭탄 통과했어야지 그럼 제작 안치를 안 만들면 되잖아 그럼 내 일이 줄어들잖아 그만큼 내가 쉴 수 있잖아 근데 네가 폭탄에서 불통이잖아 어? 그럼 쌤 어떻게 되겠어? 힘들잖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만들면서 또 어떤 생각이 되겠어? 이 새끼 공부 안 해서 내가 어? 이 새끼가 공부 안 해가지고 내가 제시험 만들어야 되니 이 생각이 들겠지 그럼 내가 스트레스 또 받겠지 아, 이 새끼 어떡할까? 하면서 스트레스 받겠지. 니 얼굴 보는 순간 어떻게든 폭발하겠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 거는. 어? 오늘 문제, 오늘은 문제 8개였어. 제 말을 부탁인데. 그런 거 좀 하지 마.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구멍을 막 만들어 찾고 이렇게 하잖아. 내가 봐줄만 하면 봐주고, 안 봐줄만 하면 안 봐주는 거지. 그걸 네가 무슨 개수를 따져가지고 뭐 선생님 오늘은 뭐 이러하지 말라고 나는 오늘 조금 방금 전까지 네가 이 대기 하기 전까지는 아 이 정도 봐줘야겠다 생각했거든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기분이 나빠 이게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누가 피해 보느냐? 기분이 똑같이 피해 보는 거야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기름 봐봐 째려보고 입이 째려 기름이 웬만하면 안 째려고 그러는데 이 방금 기름 째려봤다 너, 니 때문에 지금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된 거 아니야? 길이 봐봐, 길이 봐봐, 얼마나 짜증나 했어. 아, 그 새끼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다르다고, 제가. 어? 아유.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해? 이게 잘 봐. 그렇다고, 길이면 봐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망치겠지. 어? 써면 봐주면 어떻게 돼? 망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둘 다 안 봐주는 거야. 깔끔하다. 자, 얘네 팔아먹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복제를 니가 두 개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과를 시켜주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원용을 막 한 개 체크고, 다, 저기 찬우 다 맞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해온 친구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찾아봤지? 봐라. 대답을 하는데 영지 1초도 안 걸렸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 안 돼. 자, 보세요. 자, 역하고, 대우하고를 말하고, 역하고 대우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해. 오케이. 울지 말고. 울지 마. 복대불통했다 우는 거 아니다. 알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네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와. 전 선생님이 이제 생각은 해볼게. 하루가 신은, 아니, 그, 김도원이 신은이라네. 김천아 불통할 거라고. 누구? 김천아 불통할 거라고. 쓰러 돌렸어요. 학평. 아, 학평 불통할 거라고 돌렸다고. 네. 그러면 이건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되지, 이거. 이건 안 돼,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된대, 이거. 이거는, 야, 뒷일 생각하고 해야지. 미친놈 아니야, 이거. 자, 봐봐. 1번, 저 오케이. 그, XY는 실수 있대. XY는 실수란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자, 1번 보자. 오늘 못해. 그, 요번에. XY 실수 있었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갑자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어가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 있었다, 이거. 네. 그 문제에서 XY 실수 없으면 틀린 네. 거거든. 어, 그래서 조심해야지. 그래서, XY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조건 있고, 우리가 1번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이거는 엔드다, 그죠? 엔드는 교집합이다, 그죠? 맞나? 나중에 이제 대우 구해야 되니까 뭐 해야겠어? 부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가 뭘로 바뀌겠어? 뽑음으로 바뀐다는 거 생각까지 해야 돼. 알겠어? 자, 이거,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자,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명제야. 그럼 얘 뭘 구해야 돼, 먼저? 역을 한번 구해보자. 자, 역은 뭐가 되겠어? 얘이면 얘. 그치?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럼 반례가 어디 있어야겠네. 뭐야, 돼? 0. 그치. 얘가 2하고, 2하고 0이면 됩니다. 그죠? 되나, 안 되나? 안 돼. 안 된다, 그죠? 앞에 거는 되는데 뒤에 거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카운트 example이 X는 2, Y는 0.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이면, 따라서, 거짓이다. 자, 이게 되면 앞에 건 되지만 뒤에 건 안 되는 거잖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대우. 대우는 뭐가 돼? 자리 바꿔야 되는 거니까 얘가 와야겠지, 앞에가. X 플러스 Y고. 얘의 부정이니까 2부터 작다, 이제. 이면. 얘가, X가 뭐 된다고? 1부터 작다 되고. 그럼 뭐 된다? 이거가 뭘 바뀐다? 본문을 바뀐다는 거 조심해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y가 1보다 작다 된다고.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x-1에다가 x-2가 뭐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x가 1이 아니다 또는 1이 아니다 또는 x가 2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틀렸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또는 이런 게 아니고 뭘 바뀌어야 되나? 엔드로 가야 된다고. 옛날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어. 기억 안 나지? 도대체 머릿속이 뭐, 지우개 얼마나 좋은 게 들어 있는 거야? 어? 이런 게 이런 것도 x 빼기 1, y, x 빼기 2는 0에 걔가 x는 1 또는 x는 2니까 걔의 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x가 1이다 아니다 and x가 2가 아니다 이런 게 되었다. 이것도 그래서 또는의 부정이 and 된다는 거 생각 항상 해야 돼. 알겠어? 많이 틀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증명해야 되나? 그죠? 아, 증명하는 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되잖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이야?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고 또는 Y가 1보다 작다면 어떻게 참이야? 0. 어? 아니, 뭐 한 개만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되는지 보여준다. 그럼 다 넣어볼까? 실수만큼? 그걸 판단하기 어렵잖아. 그치? 그런데 얘가 참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뭘 가져온다? 원래 그 명제를 가져오면 돼. 얘가 참이잖아. 얘가 참이잖아.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라고 얘기했잖아. 얘가 참고 보이는 건 쉽잖아.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두 개 더 있는 건 어때? 1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2보다 크거나 같잖아. 위에 거는 되겠지. 참기가 쉽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1보다 크거나 한 거하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더하면 2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잖아. 그 위에 게 참이잖아 명제가. 그지? 따라서 얘가 뭐 했다고? 참자 천지지. 명제가 참인 거. 뭐로? 대우도 참이다 이 말이야. 명제가 참을 찾기 어려울 때 대우를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우가 참인 걸 찾기 위해서 명제가 참인 걸 찾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해? 재밌지? 2번 XY가 2보다 작다가 작거나 같다이면 X가 1이 아니다 또는 Y가 2가 아니다 이래있다. 그래서 역할을 해야 돼요. 역은 어떻게 돼? X가 1이 아니다 또는 Y가 2가 아니다이면 XY가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 이래거든. 여기 이 역을 참인지 보기가 어려워요. 아니다기 때문에. 그죠? 그 얘의 대우, 역의 대우를 가져와 보자. 역의 대우. 대우는 뭐래? XY가 2이면 X는 1 하고 AND Y가 2 이랬다고. 맞나 이거? 아니잖아. 여기 뭐 예를 들어서 4하고 2분의 1 돼야 되잖아. 4하고 2분의 1 돼도 2인데 1하고 2라고 하면 안 되잖아. 맞나? 그러면 얘가 지금 거짓이잖아. 그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거짓. 얘네가 무슨 말인지? 아니 여기서 바로 찾아도 되겠지. 오케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이해됨? 그래서 아니다라는 게 나오면 부정하는 게 편해요. 아니다라는 게 나오면. 아니다라는 게 나왔잖아. 아니다라는 거 부정한 편하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대우나 이거 다 그죠? 대우가 여기 대우가 거짓이므로 대우가 거짓이므로 이므로 여기 거짓이다. 대우도 찾아야 되네. 대우. 대우는 뭐야? X는 1 and Y는 2 이면 XY는 2 이랬다. 그럼 3이네. 1하고 2니까 2 꼭 하면 2 되겠지. 아니면 9시 30 뭐. 빨리 빨리 가. 3번 X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다 이고 Y가 0보다 크다 되는 거야. 명제 참이가 어디지 이거? 명제 참이가 어디지 이거? 참 거짓이지. 홍성수일 수 있잖아. 거짓. 답을 불러줬는데 갑자기 답을 체크 안 하는 이런 상황은 뭔 상황이지? 이거 생각이 이상하지? 애 거짓인 거야. 그죠? 그러면 얘의 대우도 거짓이겠죠? 그래서 된 거야. 역은, 이제 역부터 보자. 그니까, 얘가 참 거짓인지에 의해서 역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친대.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어? 얘가 거짓이야? 그럼 역은 참이겠지 생각을 해도 있어요.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눈에 의해서.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 영향 안 미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케이? 역은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크다 이고 Y가 0보다 크다 이면 XY가 0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거든. 0보다 큰 거하고 0보다 큰 거 두 개 곱하니까 두 개 곱하면 뭐 된다. 0보다 크다 이건 참이잖아. 대우. 대우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된다고. 명제가 거짓이었잖아. 거짓이므로 대우가 거짓
위샘? 선생님. 왜? 꼬리는요. 아. 두 개가 그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한 개만 돼도 되고, 이쪽만 돼도 되고, 이쪽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되고. 제가 다 해본 거지. 됐어요. 넘어간다. 옆에 놔둘게. 4번. 왜 이래 많노? 그건 이 소문제라 하면 선생님 그거 그냥 한 문제로 만들어 보면 되죠. 기억니 앤드 이거 중에 골라가 있는 걸로. 가만히 하지 말이. 선생님 전문가네 그런 거. 얍세비 그런 거 쓰지 마라. 4번. 두 집합. AB. A에 대하여. 이 뭐에 대하여가 나왔잖아.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 이거 어떻게 부정할 거야. 아, 가로바닥에 이래도 있어요. X, 뭐,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실수를 막 보정해갖고, 뭐, 어떤, 뭐, 호수 X에 대하여. 그거 안 돼! 실수, 뭐, 이런, 정수 이런 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이나, 이제, 또는이나, 이런 것들 막 부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에, 두 집합 AB에 대하여. A 합집합 B는? B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되는 거네. 오케이? 이거면 이거 되는 거 맞잖아. 그죠? 명제참이니까 대우참이겠지. 맞나? 역은 두집합 AB에 대하여 그대로 넣어요.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B 된다. 이게 참이잖아. 부분집합이 있으면 선생님 어떻게 나온다 했어? 두 개가. 합집합은 큰 게 나온다 했잖아. 큰 게 나왔잖아. 차이지. 오케이? 그, 이름 뭐야? 대우. 대우는, 얘의 부정이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이다. 원래 여기, 이걸 적어줘야 되고. 있고, 여기서 아니면. A 합집합 B가 B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요? 아, 간혹 가다가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갖고, 어?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네? 그럼 이건가? 아니에요. 선생님 알겠죠? 그죠? 부분집합 관계다? 그럼 아닌 거지, 그죠? 부분집합이 아닌 거지. 반대로 부분집합이란 얘기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이거 명제참이니까 이것도 참되겠네. 둘 다 참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해놨는지 알겠지? 애들 이제, 명제가 참이면, 역은 뭐, 거짓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아니라고, 전혀. 오케이? 넘어가지. 이제 9번 문제. 응? 왜?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눈이 자꾸 강력해서. 한숨을 쉬어서 이제 보는 거고 얘가 쉬어서 보는 거고 이러는데. 모르겠다, 막, 너희들의 삶을. 이 뭘 잘 알았나? 이제 왜? 어? 왜? 언제 알았어? 어제. 그럼 니 오늘 방송 만든 거잖아. 네? 오늘 바로 알아보면 맞잖아. 네, 아니, 근데. 아까 너무 시간이 지나서. 아니, 아까도 알았는데. 알았어. 아니, 그, 뭔가 바뀌었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머리가 잘렸구나, 이렇게. 약간, 그렇게 정확하게는 몰랐어. 아니, 왜냐면, 여학생들은, 머리, 저번에 내가 머리 잘랐네, 이랬는데, 그거 안 잘랐더라고, 머리 묶어준 거야. 근데 어떻게 알아? 제가 머리 묶으다가 갑자기 머리 묶잖아. 자르는 느낌 나잖아. 또 아닌 거잖아. 너 힘들어, 맛이. 초코송이 같지 않아요? 어? 초코송이? 아니, 체육 좋았다. 자, 이제 그거 봐라. 실수 이제 그거 줘봐. 자, 실수 XY에 대해서.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이 맞았다니야, 전부 다.
어. 그 쌤이 그 명제를 잘하거든. 그래서 네가 나한테 말이 안 돼. 알겠어? 어. 논리적으로 상담론법으로 얘기하니까. 그죠? 어, 명제.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다이면 X가 A보다 크다 또는 Y가 1보다 크다이다. 자, 이게 참대기하야 된다. 그죠? 얘가 참대기하는 뭐가 된다고? 어, 실수의 값이 최대값을 구해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되면 어렵다고.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와있으면 어렵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 각각에 나와있는 것이 되면 뒤에 거 뭐 합쳐도 되는 거나 뺏는 게 됐다 하면 찾기 쉽잖아. 근데 덜 젖는 게 3보다 큰데 각각의 놈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찾기 어렵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네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가 참이라는 걸 보이라고 얘기야. 참이 되게 하는 거는 얘의 대우가 참이 되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맞나? 이해돼요? 그럼 얘의 대우를 가져오면 얘가 앞으로 가겠지. 근데 심지어 부도 방향 바뀌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또는 이거 대로 엔드가 된단 말이야. 둘 다 된다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편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명제의 지금 주어진 명제가 아 얘가 이 명제가 참이므로 대우도 참. 그러면 대우를 가져오면 대우는 뭐돼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AND! 오케이?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된다고. 오케이? 그럼 얘가 참돼야 되는 거니까 뭔데? 여기서 쳤는데 내가 둘 다 AND니까 OR이면 둘 같이 못 써요. 각각이니까. 근데 AND이기 때문에 그래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AND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므로 X 플러스 Y는 뭐 된다고요?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3보다 커야 된다는 거니까 얘가 뭐 해야 되나? 3보다 어떻게 하는데?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얘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범위가. 진리식 판단이면 P하고 Q 되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얘 범위가 더 많아야 된다고. 그죠? 그럼 이 A 플러스 1이 뭐 해야 되는 건데? 따라서 A 플러스 1이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네, 참이 된다 라고 썼고 그러면 A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A의 최대값 구했을 때 답이 2번이네. 아 2번이 아니고 2네. 얘네? 응? 다음 주 수요일 안 나와.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일까지 촬영이 아니야? 어? 수요일까지 촬영이 아니에요? 아, 월화수는 빨간 날이잖아. 그래서 쉬어야지. 토요일은 뭐요? 어? 토요일. 토, 이번 주 토요일은 뭐지? 어. 이번 주 토요일은 뭔데? 다른 방문. 그게 연결돼서. 아, 연결되면 그게 된다고? 그게 토요일 날 바로 갈 수도 있어서. 쟤 뉴스 토요일 한 토요일 밤에 있을 건데. 하는데. 밥을 왔다 가야지. 나 밥을. 응. 끝나고. 응. 10시에 왔다 가면 되지. 할머니 때, 뭐, 저기, 뭐야. 공부하러, 공부하다 그때 왔다 하면 할머니 좋았다. 토요일에 출발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빨리 와요. 아, 토요일에 일하는데, 씨. 집에 보내주겠다, 씨. 짱한다. 내 혼자 와, 이러면 짱한다, 이거. 와. 아니. 그냥 한번 싸워! 그렇게 궁시렁 대지 말고. 한번 여기 넓잖아, 오늘 넓네, 여기. 아, 어? 한번 싸워. 자, 됐나?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수요일 날 안 오고 토요일 날 온대. 네. 토요일 날 혹시 뭐 어디, 그, 아침부터 어디 가갖고 못 오는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못 오고 싶은 사람 말고. 어. 일단, 아, 뭐, 못 오고 싶은 사람이야? 에이, 저, 다음 주에 못 가요. 아예? 아니요. 일요일에 못 오신다. 아, 금요일에 못 온다는 얘기야? 금요일에, 금요일이 안 금요일이야. 토요일 못 오면 일요일 나오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금요일은 못 오고 했어, 뭐? 어디 갔는데? 스키 타러 가요. 또 개빡치네. 스키 가요. 선생님, 스키 보드 좀 알아봐라. 가리. 2호차 타러 간다고? 선생님 일하고 있는데? 허락이 안 되는데?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어? 어디 갈 때? 강원도. 어? 강원도 우리 어디? 하이원? 피닉스? 피닉스에요, 피닉스. 어, 근데 비발리? 오크밸리? 웰리비? 아, 웰리비? 아, 그 피닉스 오크밸리. 좋겠네. 나도 가고 싶다. 잘 있어? 자, 10번 보자. 세 조건 PQR인데 3단 넘버 물어보는 거네요. P이면 Q 하고 그 다음에 나달이면 나 Q 다 참임으로 둘 다 참이란 얘기야.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연결시켜야 되는데 뭐가 참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얘들이 참이면 얘들이 뭐가 참이고 그죠? 참임으로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그럼 나 Q이면 나 P가 참이겠지. 그 다음에 Q이면 R도 참이겠지. 맞나? 그럼 말이 연결해보자. P이면 Q가 참이고 Q이면 R이 참이야. 따라서 P이면 R도 참이야. 거기 나와있는 것 중에서 얘들 다 참이란 얘기지. 기억되겠어 안되겠어 그러면? 3번 놓고 보여주세요. 되냐? 네. 그 다음에 얘의 대우도 참이니까 나달이면 나피도 참이다, 그죠? 네. 그럼 얘도 참이겠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디귿 나피이면 나달. 안 되지, 그럼. 그죠? 그 다음에 리을은 나큐이면 나피. 안 돼요. 여기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큐이면 나달.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달라. 그 다음 나오겠네. 이해돼? 네. 이해되나? 네. 간단해요. 넘어가요. 연습 문제 나오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오늘 뭐지? 수요일이야? 네. 그럼 센트리를 먼저 하자. 네. 좋다. 웰리 힐리 파크. 웰파. 아, 스키장 안 간 지 2년 됐는데. 야, 그저께 보니까 저기, 어디야? 오크밸리인가? 어디더라? 아무튼 거기 그 리프트 거꾸로 돌아가지고 사람들 막 거의 다 죽을 뻔했는데 뛰어내리고 그랬는데 어? 살았어요. 어, 살긴 살았던데. 조심해야 돼, 찬우야. 탈주 안 하면 되니? 어? 뭐 타는데? 스키. 스키? 스키 너 쇼턴 할 줄 알아? 네? 쇼턴. 착착착착 하는 거. 개 같지 않은데? 조금 할 수 있어? 오, 잘 타는 거네. 아, 여기 쇼턴이 있고 롱턴이 있잖아. 쇼턴 하는 거는 좀 어렵다더라고. 그 스키 타는 사람들. 쇼턴은 탁탁탁탁 뒷발로 탁탁탁 치고 가는데. 아, 가고 싶다. 잡는다고. 유형 16권은 안 했네, 지난 시간에. 오케이, 요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7쪽에 봐, 28쪽에 봐봐, 질문해. 이제 다 풀려 있는 거 같지? 네. 28쪽 질문해, 빨리. 29쪽에 질문해. 이거, 190. 뭐라고? 190. 아니, 29쪽에! 아! 저도 이거 학원에서 소리 지르는 거 유행하던데. 아, 너무 많아. 이거 아, 아까 어? 케이스는 이거 해야 돼. 몇 번, 몇 번? 78번. 78번에 왜? 이거 A가 어. B의 분집합이다. 랑 B가 A의 분집합이다. 뭐라? 서로 소 얘기하는 거다, 이거. 아. 서로 소. 니도 소, 나도 소. 네. 그럼 이제 아예 겹치는 게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 되지. 네. 케이스 분류 안 하는데? 30쪽에 있는 거. 190. 어? 190번, 어. 넘어가서. 31회 질문. 32회 질문. 33회 질문. 204. 204? 이게 질문이야? 오케이.
넘어서 34의 질문. 35의 질문. 36의 질문. 220? 1번. 34쪽에 212번. 210? 2번. 2번. 그 간단히 안 되나? 저, 33쪽에 208번. 근데 이거 좀 혼자. 자꾸 근데 이 질문하는 게 다 똑같다. 그 뭐 연산 간단히 하게 이런 건데. 연산을 간단히 못 하는 거잖아, 지금 계속. 해볼게요. 12번은 내가 해볼게. 네. 나와서 35회 질문. 36회 질문. 아까 221번 질문했고. 나와서 37회 질문. 38. 35번. 네, 35번. 39. 끝.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했는 거지. 제발 잘해라. 스트레스밖에 하지 말고. 발을 폭파한다. 어? 눈물이 나. 아, 잠이 온다, 지금. 지금 바로 자야지, 오늘. 아, 게임 안 해야 돼, 이제. 게임, 이 게임 하나. 거짓말 하지 말고. 게임 안 해요. 말한대로 해. 뭐야? 웹툰. 웹툰 뭐라? 그럼 게임보다 웹툰 더 나쁜 거야. 거기 혼자 보자니까. 아. 서훈이 뭐, 게임 하잖아. 뭐, 통과했지 못해? 뭐 봤는데? 저요? 웹툰 했지? 봐라. 보정했다, 이거. 사장님 뭐하는데? 별로 하는 거 해봐. 게임 딱 적당히 잘해서 하면 괜찮은데. 게임도. 이 일상생활이 이만큼이라면 게임이 한 요 정도면 괜찮은데. 애들 게임 하지 말라는 부모님 게임 하지 말라 한다 이거. 그럼 일상생활 이만큼에서 게임을 이만큼 하려 하니까 안 되는데. 나머지 뭔 줄 알아? 잠이야. 어? 그니까 엄마가 뭐라 하지. 성 알겠나? 엄마 게임 하지 말라 하지. 언니 계속 하고 싶지? 엄마 계속 해라. 언니 계속 더 하고 더 되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말아보세요. 아, 일단은 마지막 거 해야지. 아무것도. 성호 씨 그 때문에. 윤성호 조심해라. 저 그냥 뭐 107번에 봐봐. A라는 집합이 뭐 되겠어? 1, 2, 3, 4, 5, 6개 있잖아. 이제 무은집합 X의 모든, 얘 무은집합 X야. 모든 원소 X, 원소의 합을 S의 X라고 했어.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했다. 그러면 X가 X 안에는 뭐는 안 들어있다? 1은 안 들어있지. 그 다음에 X 안에는 뭐 들어가 있다? 3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SX의 합을 구해서 무슨 얘기야, 여기서? 그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이 겁내 많을 거 아니야. 아, 겁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개수도 셀 수 있어. 지금 여기 두 개 빼고 나머지 다 2제곱이니까, 두 개 빼면 6이니까, 2의 4제곱이네. 그죠? 16개의 부분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부분 집합의 안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해라는 얘기야. S, X의 총합을 얘기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S, X라는 부분 집합을 다 찾아서 각각 다 더해도 되겠지. 16개 언제 다 찾고 있는 거, 어제? 그럼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제.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각각을 하는 거야. 1이 몇 번 들어갔겠어? 한 번도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2는 몇 번 들어가겠어? 들어가는 개수, 2가 포함된 부분집합에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3 몇 번 들어갔어? 3, 이거 등호, 이거 나 이제. 이거지? 3은 다 들어가잖아. 그죠? 3 들어가는 부분집합에서 찾으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4는 뭐 들어갈 것도 있고 안 들어갈 것도 있겠지만 4가 들어갈 부분밖에 없는데 그 각각을 안 한다고 1을 몇 번 됐는지 2를 몇 번 됐는지 했다 이거 선생님 앞에서 했던 거 그 1 보고 지난 시간에 문제 나왔던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푼다고 이해돼? 그럼 첫 번째 1은 포함되는 부분밖에 없다 그죠? 2부터 하는 거야 2를 부분집합 개수 저 1은 안 들어가 있지? 한 가지 2는 들어가 있지? 한 가지 3은 들어가 있지? 한 가지 4는 하고 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2의 세제곱이 나왔지? 8 이해돼요?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2가 8번 됐으니까 2 곱하기 8인 거야 오케이? 이건 나중에 적어도 될까? 개수만 찾아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2번 자 3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돼요? 얘는 안 들어가야지 1은 원래 안 들어가니까 2는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되고 3은 들어가야 되고 4하고 5, 6은 뭐 들어가도 되니까 16이네 이걸 얘네 세 번째는 4가 이거인 부분집합 개수 그죠? 그럼 뭔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8 되네 그죠? 4번 5가 똑같아 뭐가 됩니까? 8가 5번에 6이 8가지 따라서 SX의 총합 총합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죠? 뭐가 된다고? 2가 몇 번 있다? 8번 있다 3이 몇 번 있다? 16번 있다. 4가 몇 번 있다? 8번 있다. 5가 몇 번 있다? 8번 있다. 6이 몇 번 있다? 8번 있다. 이래 되는 거야. 계산하면 돼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보면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10번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로 했는데 다 곱하는 건데 어차피 지금 fx가 원소의 곱들이니까 마찬가지야. 이것도 곱하기야. 2가 몇 번, 1이 몇 번 곱해졌는지 2가 몇 번 곱해졌는지 찾아낸 거고 오케이? 갑니다. 이해했나? 190번. 190번 볼게요. A는 2, 3, A 마이너스 2. B는 A 제곱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8, A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대칭차집합이죠. 대칭차집합이 2, 3, B 된다는 얘기네. 2, 3, B. 그죠?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이 구해라. 이렇게 있는 거네.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 3, B잖아. 그럼 바로 A. 그리고 문제에서 특별한 거 없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A가 있고, B 있고.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요 부분이 2하고 3하고 B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2하고 3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어? 무슨 얘기 알겠어요? A 쪽에 2, 3이 있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 A-2는 어디 있겠어? A-2, 이거 여기 있으면, 대칭차집합은 A-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대칭차집합에 A-가 없잖아. 그럼 A-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얘네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는 거고. B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A-2가 얘하고 얘 중에서 A-2가 있다는 얘기네. 얘가 A-1일 때나 얘가 A-1일 때 케이스 분류해서 풀면 끝나네. 얘네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 그래서, A 차집합 B가 합집합, B 차집합 A를 하면 2, 3, B. 자, 요거 이고, A가 2, 3, A-2이므로, A-2라는 애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A 교집합 B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a 제곱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8이 a 마이너스 2를 이루는 그죠? 어 a 플러스 4가 a 마이너스 2 되든지 이렇게 돼. 근데 이거는 돼 안 되나? 안 되지 그죠? 좌우 마이너스 2하고 또 좁다 그죠? 맞나?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8은 a 마이너스 2다. 정리하면 뭔데? a 제곱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6인가? 그죠? 1을 6이다 그죠? 어디요? 이거다. a는 6 또는 a는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첫 번째. a는 6일 때. 자, 집합 a가 2, 3이고 4 되겠고. b라는 것이 이제 a-2가 되는 거니까 얼마요? 4가 4하고 10하고 이렇게 돼. 맞나? 그제? 그럼 대칭차지법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돼. 2하고 3하고 B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B가 한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맞나? 그럼 뭔데? 따라서 B는 얼마? 10 된다. 이렇게 해서 B 한 개 찾을 수 있네. 이래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B가. 오케이? 두 번째. B는 10인가 한 개 나왔어요. 가고 마이너스 해볼게요. B는 10 나오고. 두 번째. 지금 구하고 싶은 게 A 플러스 B 구하고 싶지? 요. 그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다, 여기서? 16 되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는 A는 마이너스 1 때 보는 거야. A라는 집합이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3이지. B라는 집합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니까 3하고 이제 되네. 맞나? 이해돼? 그럼 이거는 뭔데? 이거 성립 하나 안 하나? 겹치는 게 여기 하나 더 있었겠다, 이거. 두 개 있었으니까 이거 안 됐다. 그죠? 그래서,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했는 것이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단 말이야. 이므로 성립 안 한다. 따라서, by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A 플러스 D는 16 된다는 얘기. 따라하지 말고. 오케이? 생각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애들 생각 안 해. 됐나? 넘어왔니? 204번. 자, 가로권에서, A는 홀수로 했다, 그죠? 그러면 X는 홀수라고 했는데, 전체 집합이 8 이하의 자연수니까 뭐 되겠어, 홀수가? 1, 3, 5, 7이 4개만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A 합집합 B. 차집합. A 차집합 B를 했을 때, A 차집합 B 안에 들어간다 얘기했어.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게 뭔데? 대칭 차집합이야. 그냥 A, B 대칭 차집합. 근데 이게 A 차집합 B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했네. 그죠? 그럼 머리 이렇게 가져. 그 나에서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아니야? 그죠? 여기가 A 차집합 B 안에 들어가는 건데 얘를 따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고 원래 다 했으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대칭 차집합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네. 아, 네. 맞나?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지금, 아니지, 잠시만, 쏘리. 두 개 중에 하나 나온 게 아니네. 결집합 했는 게 아니네. 봐봐. 얘하고 합집합 했는데, 이 자체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란 얘긴데? 얘하고 합집합 했는데, 얘만 나왔대. 네.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공집합이라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 물론 선생님 여기 있는 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얘랑 겹치는 게 있나 없나? 없잖아. 1에 있는데 요 부분하고 합집합했더니 요 부분만 나왔다는 얘기야. 이 부분이 뭐란 얘기야? 공집합이라는 얘기야. 맞나? 자, 이것이 므로 비차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다. 자, 비차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부분집합하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A가 B의
B가 A 50합이다 이 말이겠다. D에게 덮어버리니까 S 다 없애버리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네.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B의 개수를 찾아라라는 얘기네. 그럼 얘의 무분집합 개수 찾는 거랑 마찬가지네. 맞나? 그제? 그리고 공집합이 아닌 무분집합이 됐으니까 따라서 B는 B의 개수는 개수는 뭡니까? 2의 4제곱인데 공집합을 빼한다. 그제? 그래서 15 된다. 왜냐면 공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면 되겠네. B가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빼준다 이 말이야. 답 10. 잠깐만,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분집합 이거? 아, 서로 다른 또 있네. 빼기 2 해야 된다. 와, 이거 된 부분이구나. 공집합도 아닌 거 빼고 A하고 B하고 다르다 이거. 네. 빼한다. 왜냐면 A하고 B하고 이게 다 들어가고 이해 되죠? 왜? 들어가 다 들어가 버리면 똑같은 게 될 수 있잖아. 그것도 제외시켜야 되니까 A하고 B하고 다르다 여기까지 해줘야 돼. 그죠? 오, 이거 함정이 되고 맞아. 그죠? 이래지? 그래서 답이 14다 이 말이야. 1을 빼면 14가 답이 돼.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12번. 212번 볼게요. 아, 맞을까, 도원아? 네. 사회적 합의 없네. 네가 한 짓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해야지. 화평 불통했다고 몰려놓고 안 되지. 돌려 맞는 거야, 그지? 평소 같았으면 참 괜찮아요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놀리니까 열받았어요, 이 말이야. 자, 이거를 보자. 1, 2, 3, 4, 5. 됐습니다. 유죠? 가 조건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자, 가 조건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은 1, 2, 3, 5 된다. 그죠? 이게 A 교집합 B 여집합인 거 아니야? 맞지? 맞나? 그럼 A 교집합 B는 뭐겠어? 전체에서 교집합 뺀 게 1, 2, 3, 5니까 교집합은 뭐 된다? 얘가 여집합이 될 거니까 얘가 1, 2, 3, 5 제외하면 뭐가 돼? 4가 4가 있는 거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요거 4인감이 찾아놓고 그 다음 나 조건에서 보자. 나는 이제 별로였나? 맞아, 별로였어? 야, 할게. 자. 이상한 거 많이 가지고. 애들 원성이 찾아왔는데. 저번에, 너랑 그거 괜찮았잖아. 왜요? 그때 지금 민섭이 하고 있었는데. 아, 동생. 괜찮았지? 네. 민섭이가 갑자기 숙제 양이 너무 많은데, 이러더라고. 그건 목장이야. 네? 지장대 목장. 아. 모르겠는구나. 아, 참신했다, 참신. 참신하지. 내가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아닌데. 사실 물어봤어요. 뭐 어디 학원 같은 다니지 물어보는데 안 나냐고. 내가 다 만드는 거. 만들어 오는 게 순간순간적으로 만드는 거지. 자, 왜 그딴 거 만드냐고? 대박이라고. 자, 이거를 일단 간단히 해야지 얘가 이제 그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먼저 해야겠지? 그럼 이제 얘가 뭘로 바뀌어? 자, 다 조용히 하고 지원이만 할게. 아, 지원이만 몰라. 뭐요? 네. 풀어야지. A. 교집합. 그, 가라고. A, 여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하고. 얘는?
어? 비에 힙합. 합 힙합. 에이. 에이 힙합. 뭐라고? 뭐, 에이. 어. 조직합, 에이. 야직합. 합 힙합. 에이. 조직합. 비. 힙합. 그 다음에. 어? 왜? 왜 그런지? 자, 뭐? 네. 그리고 봉지펄이니까 A 봉지펄 비열지펄 하고 A 이런 거 아니야? 아, 여기서 네 저기서 하잖아요. 그거 복태 나왔잖아 지난번에. 그래, 아 그 얘하고 얘하고 먼저 계산해야 되고 얘하고 얘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 어? 아 바꾸라고. B의 여집합 합집합 A하고 교집합 A하고 연산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 B 여집합에서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 안에 A가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럼 이 두 개는 뭔데? 얘가 더 큰 거고 얘가 작은 거잖아. 네. 그럼 교집합했으니까 뭐가 나오는데? A. 작은 게 나오나 큰 게 나오나? 작은 게 나오잖아. 그럼 얘가 뭔데? A 나오잖아. 오케이? 네. 얘는 뭔데? 이렇게 되니까. 이해 돼? 네. 그럼 얘가 뭔데? H 자집합 B네.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벤이라는 사람과 다이어라는 사람이 만든 거. 진짜요? 아, 진짜예요? 네. 사람 이름이에요, 벤 다이어. 다이어도 안 믿지? 아, 개빡쳐. 진짜인데. 아, 이상한 개그 뭐 하냐니까. 아, 근데, 그럼 여기서 A 차집합 B가 1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에 1만 있다는 얘기고, 교집합에 4가 있다는 얘기잖아. 맞나?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뭐 찾아냈어?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따라서, A는 A 차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B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1하고 4 된다는 얘기. 답 5네. 이해됨? 벤 다이어를 몰라 너희들? 이거 수학에만 쓰는 거 아니잖아. 다른데 사회 뭐 표나 도표나 이런 데 쓰지 않나? 네. 벤 벤이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닌 거 같기도 한데. 오일러 다이어그램인데 뭐지? 재밌네. 말한데 지금 사회적 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있는 중이야? 괜찮아, 괜찮대요. 뭐가? 뭐가 괜찮은데? 통과시켜요. 상관없어요. 진짜 쟤 개인배다 개인배. 내가 절대 안 된다. 기름이 생겼어. 기름이 되어 있는 거야? 너 화평을 제일 싫은 말. 우와. 논리학자 존 벤의 이름을 따와서 존 벤 존 벤 존 벤을 만들었는데 아 벤이고 맞아? 몰라 AS 아니야? 존 벤 존 벤 존 아니 존 오케이. 아. 오케이, 형, 이르냐? 네. 넘어갔어. 221번. 그, 집합 연산 계산 큰일 나요. 예. 221번 맞지? 네. 221번 A라는 집합이 나와있다, 그죠? X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0제곱. B라는 집합은 뭔데? X가 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2는 0된다 이 말이네. 자, 교집합이 3이란 얘기네.
사람 대입하면 되잖아. 뭐, 뭔 질문이야. 미쳤나, 진짜 이게. 아니, 이거 B, X가 3제곱이어서. 방금씩 풀면 되잖아. 3,3,5씩 못 풀어. 인수분해해서. 저렇게 보면서 인수분해해야 될 거 아니야. 서현아! 비 나, 3대 0, 비 나오잖아. 그럼 3차 방식 못 푸나? 인수분해, 3차 방식 인수분해에서. 결제하면 3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넘어가. 자, 235는 어렵죠? 생각을 잘 해야 되는 문제인데. 235. U. 눈. 1, 2, 3. 또, 8. 오케이. 자, NA가 K. NA, A 교집합기. 가 K-3이. MB의 제대값을 라지 N. 그제 최소값을 MK. 그러면, 최대값은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고, 최소값은 K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 같은데. MK라고 함수처럼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있을 때, M 6값을 구했으니까, 6이, 그 K가 6일 때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굳이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M6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라지 M의 값은 정확하게 구해야겠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우리가 이거 나와있고, 이거 나와있으니까, NA, 아, MB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자, NA 합치법이 보자. B는 NA, 더하기, MB, 그죠? 빼기, NA, A 교집합 B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K, 플러스 NA, B. 빼기 K 플러스 3 되잖아. KK 없어지지. 그러면 NB 플러스 3 된단 말이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NB의 제대값이니까 NB의 값은 얼마인데? N의 A 합집합 B 마이너스 3이야. 오케이? 그럼 얘가 제대가 되려면 뭐가 제대가 돼야 돼? 얘가 제대가 돼야 돼. NB가 제대되려면 얘가 제대가 된다고. 얘가 제대가 되려면 A 합집합 B가 뭐 되면 돼? 조치된대. 맞나? 얘네? 그러면, N에 B가 최대이려면, 최대가 되려면, 되려면, 뭐 된다고요? N에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되어야 한다. 한다가 적어주고. 그러면 A 합집합 B가 U일 때, 네, N의 A 합집합 B가 최대. 이거로 NB의 최대값은 얼마다? 제가 8이니까 8 빼기 5에서 8 빼기 3에서 5. 3에서 5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얘네. 그래서 따라서 라지 M의 값은 5라는 걸 찾아놨고. 그 다음에는 6일 때만 찾는 거야. M6, 그죠? 그럼 6일 때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6일 때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뭐였어? 교집합이? 아니지, MB가 최소가 돼야 얘가 최소가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최소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합집합이 최소가 되려면은 얘가 붙어 있는 게 뭐였는데 최대한 많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최대한 많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뭔데 하나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MB가 최소가 되려면 최소가 되려면 N의 A 합집합 B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그죠? 그러면 N의 A 합집합 B가 최소이려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가 하나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A가 지금 됐고, B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B가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B가 A의 부분집합되면 되겠다.
됐어요? 이게 최소가 될 때의 값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n의 a 합집합 b는 뭐가 돼요? 두개 합집하면 큰게 나오니까 n의 a 된다는 얘기야. 여기 k란 얘기네. 그죠? 따라서 nb의 최소값은 얼마? k 플러스 k 마이너스 3 된다는 얘기.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뭐 된다? mu. m의 6의 값은 600이 3에서 3이 된다라고 설명하면 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이 얼마다? 3하고 5하고 더했으니까 답이 8 된다라고 설명하면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개념 원리로 가야겠다. 필요성부터 먼저 할 수 있겠는데 다 해야지. 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여기에 범위는 있는 거야 밑에. 아? 범위? 네.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랬지. 그럴 거야. 생각해 보면. 오케이. 5번. 근데 그러면 그 뭐지? 국제 범위가 일단은 그다음 국제 범위를 뭐야? 지금 얘기해야 돼? 나중에 끝날 때 되면 얘기할 거 아니야.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들의 이름을 붙이는 건데,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우리가 배운 게 조건이잖아, 그냥? 그래서 그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자, 앞으로는 이제, 몇 번을 똑같은 적을 하는 거야? 와씨. 세 번을 적게 하는 거야. 자. 자, 앞으로 기호로 명제. P이면 Q. 이제. 자, 얘가 참이면, 참일 때, P이면 Q. 로 나타낸다.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다 할게. 학교를 치는데 선생님이 빡치는 유형의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P이면 Q가 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참이라고 안 쓰고 P하고 Q가 참이고 Q하고 R이므로 P가 R 이렇게 설명이 되나 안 되나?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라고 설명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이렇게 그냥 화살표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살표 두 개를 끄든지 아니면 참이라고 쓰든지 해야 돼. 그냥 화살표는 이면이라고 P이면 Q이다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참인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화살표 하나 더 끄잖아. 그게 참이라는 기호라고. 알겠어? 네. 포스트 했을 때 이거 주의해. 그냥 다 끄을 거야. 다 끊는다고 얘기했어. 선생님이 알겠지? 어? 왜? 불안하다고? 이 반에서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누구 반. 성호, 머리 잘 된 것 같은데?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다, 지금 저 거의 머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머리 스타일 이렇게 돼 있는데. 오. 오. 나 오해 뭐야? 지금 이런 상황이다. 머리. 성우 안 갔나? 진짜 뭐? 나 성민이보다 길어요. 역전. 내가 제일 짧은데. 정확한 길에 하자. 맞아. 잘라야 돼. 잘라도 했다. 아 성우, 얘 방금 길을 그랬잖아. 그랬어요.
저는 어, 지금 머리 이렇게 있다니까?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왜지? 귀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자, 이래고, 화살표 두 개 되는 거 신경 써야 돼. 자, 자, 이게 됐다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자, 봐봐. 이게 참인 상황이잖아? 그죠? 자, 이게 참일 때, 이 조건하고 이것도 조건이고 이것도 조건이잖아. 그제? 참인 상황에서 조건하고 결론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알겠어? 참인 상황에 조건하고 결론에 이름 붙인다고. 그냥 이 상황에서는 참이 아니면 그냥 이건 뭐 조건이고 이거, 아, 가정이고 결론이다 이거죠. 가정하고 결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인 상황에서는 이거하고 이거의 조건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알겠어? 이름 붙이는 거야. 이름을 붙이는 거. 자, 그러면 필요 조건, 아,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이 있단 말이야. 생각을 해봐봐. 내가, 어? 얘한테 돈을 줬어. 어? 왜 줬겠어? 돈이 겁내 많아서 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왜 준다? 돈이 충분해서.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화살표를 누가 주고 있어? P가 Q에게 화살표 주고 있지. 돈이 아니고 화살표야. 화살표를 주고 있는 애는 왜 주고 있다? 충분해서 주고 있는 거야. 내가 충분해서 주는 거라고. 또 화살표를 받고 있지, Q는. 왜 받고 있어? 부족해. 필요하니까. 알겠어? 얘 이름 뭐라고? 충분 조건. 얘 이름 뭐라고? 필요 조건. 알겠어? 야, 화살표를 준다, 받는다를 기준으로 따지면 돼. 화살표를 주는 거는 내가 충분하니까 화살표 준다, 이 말이야. 그죠? 화살표 받는 거는 뭔데? 내가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알겠어? 필요 없으면 안 받을 거 아니야. 그치? 너 필요하니까 받는 거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P는 뭐였다고? 충분 조건. 조건. Q는 필요 조건이야. 알겠어? 이름이야, 얘를. 됐어요? 근데, 아씨. 정확하게 적어야 돼. 미쳤어. P는 Q이기 위한. 위한. P라는 거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리고 이제 Q는 P이기 위한 뭐였다고? 필요 조건이야. 얘네? 오케이? 어. 4자 성어 됐잖아. 충분 필요. 주면 충분, 받으면 필요. 이해가 안 되지? 이치 임마. 진짜요? 내가 만들면 있는 거지. 알겠어? 어. 주면 충분, 받으면 필요. 충분 필요. 알겠어요? 아니, 헷갈려 하더라고, 애들이 자꾸.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 애들이. 얘한테 계속 필요 조건이라고, 얘한테 충분 조건이라고 막 헷갈리잖아. 근데 기준을 처음부터 잘 잡으면 되는데, 막 이상하게 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이 파트는. 왜 이게 충분 조건인지 생각하는데, 그냥 선생님 생각하는 대로, 바람대로 하면 돼. 화살표를 기준으로 하면 돼. 내가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주고 있고. 그죠?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필요하니까 화살표를 받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된다. 아니, 주는 애가 충분, 받는 애가 필요. 오케이. 조청 바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지. 필요 충분 조건. 조건이야.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야. 이것일 때, 둘 다 양쪽 다 된다는 얘기야. 네. 이기지는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하면 이기지다. 아, 다 이기잖아. 그렇지. 자, 다 된다고. P이면 Q다가 참이고, Q이면 P다 참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요게 됐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닐까? 필요 충분 조건. 조건.
것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뭐, 참아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도 되겠지. 양쪽 다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 완벽한 아이들이지, 그러니까. 질이 집합이 두 개 같은 애들이 얘기하는 거야. 완벽한 친구들. 영어로 if and only if. 필요 충분 조건이야. 내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옛날에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뭐야, 과 T 같은 거 맞출 때, 그 마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IFF가 if and only if 뜻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만들었지. 이렇게, 이렇게. 아니다. 마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나? 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제 뭐 마크 같은 거 만들었다. 어쨌든 저거 되는 거고. 그래서 만들면 되고, 아, 만들면 생각해주면 되고, 뜻인 거니까 약속만 잘 지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과 진리 집합의 관계가 있으니까, 방금 참고시에 따르는 걸 나오면 당연히 뭐 진리 집합 관계, 위치 관계도 다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조건과 진리 집합의 관계. 자, PQ. 두 조건. P하고 Q의 무슨 조건? 에, 진리 집합. 집합을 라지 P하고 Q라 할 때. 1번. P하고 Q. 자, 이것이면, 뭐가 참이다? P이면 Q가 참이지? 참이란 때까지 돼버린다. 방금 두 개를 끌리면. 그죠?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고, 이 이야기는 뭐가 된다고? P는 Q이기 위한, 어떻게 되고 있어? 무슨 조건이겠어? P라는 것은 화살표를 주고 있으니까 무슨 조건, 뭐야? 어?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주고 있다고. 충분 조건. 알겠어? 그 다음에 Q는 뭔데?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겠지? 이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P하고 Q하고 같으면. 같으면 뭐가 된다? P이면 Q가 양쪽 다 되는 거지. 맞나?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야? 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이기 위한 필충. 줄여서 필충이라고 적을게요. 알겠죠? 이래라는 얘기.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내 노트를 찾아가도 화살표를 할 때 이렇게 화살표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사용 안 한 거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기호이기 때문에. 어? 아마 내가 필기할 때 화살표가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했을 거야. 개빡치게. 불편하더라고. 오케이? 아마도 그랬을 거다. 라는 얘기. 넘어가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예제 11번 봅시다. 예제 11번. 아, 연습문제 두 개 줄 수 있겠다. 야호! 자, 소문 있으면 뭐, 제가 하든지. 그렇다. 너무 가혹하다. 어? 가혹해요. 가혹하다고? 네. 어, 자, 보자. PQ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아까. P하고 Q. 자, 하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보자. 1번에는 일단은 P라는 집합이 어떻게 됐어? X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Q라는 집합은 어떻게 됐어? Q라는 거는 지금 뭐야? X 플러스 절대값 X는 0보다 0 된다는 얘기니까. 적어줄게. X 플러스 절대값 X는 0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응? 이게 지금 0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x가 얘들아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0보다 크면은 2x 돼버리잖아. 그죠? 근데 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X가 뭐 됐단 얘기야? 음수 되거나 0이 될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요게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된다는 얘기야. 여기 등호 안 들어가서 틀린 애들이 많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부분 집합이 어떤 관계야? P가 Q이고 Q는 P의 부분 집합은 아니지. Q 안에 다 들어가는데 요 P는 Q 안에 0이 안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 맞나? 이것이 므로 P이면 Q이다가 3 된다는 얘기야. 맞나? 자, 따라서 P는 무슨 조건이야? P는 Q이기 위한 화살표를 주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겠네?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돼? 이해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앞에서 배웠던 건 똑같은 거야. 얘가 참인지 어딘지 찾는 거야. 알겠어?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어딘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어딘지, 이런 거 따지는 거야. 이런 얘기지. 오케이? 자, 2번.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뭐냐면, P라는 집합이, P라는 조건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야. XY 실수라고 나와있어요, 문제에서. 오케이? Q라는 조건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야. 0 된다고. 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돼? P라는 집합이 X, Y. 아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0,0만 되겠네. 실수니까. 오케이? Q라는 집합도 마찬가지예요. Q라는 집합도 X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뭐 된다는 얘기야? 0,0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P하고 Q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란 얘기야. 그럼 P하고 Q가 어떻다고? Q가 같음으로 P이면 Q 이겠다, 그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치, 필요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그니까, 선생님이 봐봐, 얘들아. 얘 할 때 이거 따지야 되지? 이것만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도 될 수 있으니까. 둘 다 확인해야지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이런 거 따질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넘어간다. 저기 Y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Q에 Q 있던데? 너무 끼어놨나? X, Y 있어야 돼. 됐어요? 네. 3번. 자, 3번은 이제 집합으로 나타내기 어렵지, 그죠? 네. 아, 이거는 그냥 P이면 Q다가 3인지, Q이면 P다가 3인지만 찾으면 된다고. 네. 뭐네요? P이면 Q이다가, 자,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되지.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나 안 되나? 돼요. 안 되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3번에. 자, P이면 Q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 거짓 때 이거 이렇게 표현한다. 네. 오케이? 근데 이건 거짓이야. Q이면 P이다는 어떻게 했다고? 참 되지. 맞나? 이것이므로 P는 화살표를 받고 있다. 그래? P는 Q이기 위한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까 필요한 화살표를 받고 있는 거야. 됐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다. 난 얘기는 넘어가. 예제 12번. 자, 예제 12번 보면은 다음 시간에 다 할 것 같은데. 수고. 76쪽까지 하면 되겠네. 어디부터지? 67쪽까지 했어요. 67쪽까지 했다고? 70쪽부터. 이게 연습문제 있지 않나? 네. 일단은 여기 연습책이고 70쪽부터 76까지 연습책이고 앞에 연습문제 풀이가 오늘 연습문제 풀이는 안 했잖아. 어플이 나 있잖아. 아, 제목. 네. 그 다음에, 쌤은 어디까지 했어, 지금? 2단. 1, 2단 했어요. 요게, 쌤, 2B제? 2B. 일단 안 하고요. 일단 안 하고 2B만 할게. 2B만 하고 꼬고. 그 다음에, 실력이 또 있는데, 저는. 실력이 있어.
아, 실력 있었어. 이길 수 있었어. 명재가 지금 어디야? 50쪽부터? 명재야, 했다고? 네. 숫자를? 네. 그럼 50쪽부터. 뭐야, 불만 있으면 집에 가야지. 못하겠어? 아니야. 그래, 치워, 그래. 50쪽부터 50. 이쪽까지만 줄게. 네. 한 장만이에요, 그냥. 나눠서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또 푸른 사람도 있죠? 나이스한 친구들.